전남도 의회 도정질에서는 목포 모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과 관련한 학교 측의 허술한 보안 실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가 청년과 농민에게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 경찰 수사 결과 시험지 유출이 최소 두 차례, 4명 이상의 학생이 시험지를 봤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용하던 교사 연구실 컴퓨터에 시험지가 들어있을 정도로 허술한 보안이 화근이었습니다. 시험지 관리에 대한 보안이 취약하고 시험지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고 본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가관리실에 CCTV 설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평가지 인쇄 보안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구직 중인 청년과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에 일정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김영록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각종 복지제도와 중복되고 청년과 농민에만 집중돼 영세 자영업 등 다른 계층은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구직수당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준소득 수익, 중위소득의 퍼센트 차이가 지금 현재 있는 건데 그렇다면 중복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영록 지사는 자영업자나 미취업자에 대한 보안책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